안녕하세요. 네, 아유, 어서 오세요. 아, 미세먼지가 요즘 미세먼지를 또 이렇게 마스크 끼고 오셨어요. 아니, 노래 제목이 또 디스패치라서. 아, 네. 네. 아, 컨셉대로? 네네, 컨셉 오늘 아. 잡아왔습니다. 네. 네네, 가려, 최대한 가려야 됐어요. 네. 야, 역시 컨셉까지 정확하게 잡고 잡아주시네요, 컨셉을. 네, 일단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이먼 도미니크 사운드입니다. 네, 아, 우리 헤이즈 씨의 이번 곡을 딱 만났을 때 느낌은 어떠셨는지도 좀 이번 지금 제가 참여한 네네 되게 일단 주제가 신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냉큼 한다고 했고요. 네,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헤이즈 씨에 대한 평가를 선배로서 아, 헤이즈는 네. 확실히 이제 갈수록 자기 색깔이 확실하게 헤이즈만의 색깔이 있는 음악을 하는 뮤지션 같고 네. 그래서 또 같은 경상도 출신으로서 또 네. 네. 좀 자랑스럽습니다. 아, 같은 경상도예요? 네. 아,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헤이즈 씨에게 끝으로 또 뭐 응원의 한 말씀, 뭐 이번 앨범에 대한 뭐 응원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앨범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오잖아요. 6시에. 또 1등 하면 기분 좋죠. 네. 아니에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뭐 1등을 하고 뭐 앨범이 많이 팔건 네. 어쨌든 좋은 앨범 만들었다는 네, 그 의미를 두고 네. 앞으로도 계속 2집, 3집 내서 네. 오래오래 꾸준하게 활동하는 뮤지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열심히 할게요. 네. 네. 전화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사이먼 도미닉 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와주신 썸디 선배님 네. 그리고 콜드 씨 그리고 선우정아 선배님, 네. 또 주영, 네. 또 나플라, 네. 다비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이분들은 뭐 어떻게 이렇게 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평소에 되게 작업을 함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네. 그리고 지금 나열한 분들의 음악도 평소에 되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래는 아 누구랑 작업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곡을 쓰면서 네. 아, 이 노래에 이 사람 목소리가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인데 네. 이번에 그 디스패치라는 곡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라는 곡도 그렇고 쓰면서 이제 그 분들을 떠올려서 회사를 통해서 네. 의뢰를 드렸는데 흔쾌히 또 승낙해 그럼 해주셨고. 거의 생각하신 그대로의 피처링 라인업이 생각한 대로 딱 너무 감사하기도. 혹시 또 아, 이분이랑은 진짜 나 좀 한번 해보고 싶어 콜라보 하고 싶어 피처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하는 뭐 아티스트 분이 계실까요? 저는 어쨌든 어떤 분이든 간에 저와 다른 색을 가진 분과의 콜라보는 항상 열려 있고 또 작업하면서. 특정한 분이 떠오르지 않을까 작업을 하면서 네 이제 또 새로운 앨범을 준비하면서 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